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음악가 하이든을 아시죠? 다들. 하이든은 천지 창조를 작곡한 사람이 하이든이에요. 근데 몸이 많이 안 좋을 때 천지 창조를 작곡을 한 사람입니다. 연주장에 갔어요. 몸이 힘들고 아픈데도 자기가 본인이 작곡을 했기 때문에 연주장에를 갔습니다. 연주회가 끝나고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서 관중들이 하이든을 향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고 그래요. 그럴 때 하이든은 휠체어에 앉아서 천지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께 박수를 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작곡만 했을 뿐 영광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박수를 치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박수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박수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이든은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서 너무 감사해서 일어서려고 하다가 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쓰러졌을 때 다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간 분이 바로 하이든입니다. 작곡을 이 음악의 작곡을 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것으로 얼마나 마음이 부풀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연주하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는데 많은 연주객들, 연주를 보러 온 사람들이 하이든에게 박수를 치자, 이분은 나에게 박수를 치지 말고 천지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께 박수를 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세례 요한이 한 일을 먼저 말씀을 해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자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자기가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볼까요?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비해라. 그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각자 각자에 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네가 어디 어디까지만 하고 나에게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 있고 또 찬양의 은사를 주는 사람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은사를 준 사람 있고 다 각자 하는 달란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세례 요한을 얘기인데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을, 그분을 영접하기를 신끈도 풀기도 무섭다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에서 한 것 같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함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물속으로 집어넣었을 때 이 세상에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모든 죄를 지었던 걸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옷은 양털 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띄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자신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런 거 할 수 없다. 라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보다 능력 많은 이가 내 뒤에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신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해. 내가 감히 어떻게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가 있겠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물로 세례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은 속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였을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였을까?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나의 자신이, 우리는 세례 요한 같이 우리가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야 할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렇게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의 말씀이 1장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행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기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재림에서 오시는 그 주님을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아멘. 그의 첩경에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예배의 시작이 뭐예요? 회개예요. 우리는 첫 번째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때로는 언행 심사에도 지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온 유대의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매일 먼저 깨어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밤새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원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우리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의 지금 오늘도 육신적인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을까? 듣기 좋은 말은 우리가 잠깐이에요. 육신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렇지만 죽을 병에 들어서 내 목숨만 살려주면 나는 일평생 하나님 일만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육신에는 옷을 입고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35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구약의 357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는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든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세계 언약을 하게 됩니다.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많은 영향을 끼쳐서 백성들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듯이 우리도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니의 신발 신들매 끈을 풀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맞게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태 옷을 입고 있고 이것은 세상과 다르게 입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고정관념을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5분만 못 쉬어도 어떻게 되죠? 죽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큰 소리 칠 게 있어요? 우리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교통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그거 자랑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세례요한은 약태어 털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띠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때문에 입은 것도 조금 덜 입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좀 덜 입으면 어때요? 명품 옷을 안 입으면 어때요? 명품 가방 안 들면 어때요? 그렇죠?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먹는 것도 조금 덜 먹었고 갖추는 것도 우리 주님 때문에 조금 못 갖추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보다는 내 삶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자기 삶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삶은 광야에서 외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나쁜 광야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장수를 안 적었네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 죽으면 우리는 다시 부활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이 편안하고 좋게 살아도 영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내 영이 살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고 조금 덜 먹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미가야가 있습니다. 미가야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때 선지자예요. 근데 그때 아합 때문에 많은 400명의 넘는 선지자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아합의 권력이 워낙 세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선지자도 감옥에 가두잖아요. 굴속에 가둬버리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아합의 비유를 맞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한 사람 미가야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아합이 어떤 말을 해도 미가야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라서 올바른 말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람이 위협을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오직 관념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미가야와 같이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아멘.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였지만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의사를 내팽개치고 어떻게 해요? 가방 하나만 들고 바울만 쫓아다닌 사람. 전도 여행은 끝까지 바울이 몸이 힘들고 아플 때마다 늘 치료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아플 때도 치료해주고 이런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바울은 13권의 책을 썼지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책을 두 권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바울보다 더 많이 쓸 수도 있었지만 자기는 쓰지 않았던 이 사람은 누가는 많은 사람이 비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의사가 할 일이 없어서 야 바울 저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을 가방 들고 네가 쫓아다니냐 그러면서 지금 보면 얼마나 비웃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누가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고 우리는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와서 곧 그럽니다. 곧이라는 말이 많아요. 9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십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꼭 우리는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시험이 와요.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마음 놓고 교회를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니까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잠시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시험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사단은 구원을 받았으니 떡을 위하여 살라고 미혹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또 마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험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시험이 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는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신권도 풀다, 풀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세례요한은. 주님을 소개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우리는 곧 물로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길을 잘못 가면 돌아와야 되는 길이 너무나도 멀어요. 갈 때는 쉽지만 돌아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질러 놓은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와야 되니까 너무 먼 거리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중에 보면 후회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 실패도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로 점점 가까이 달려갈 수 있다라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437장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를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전쟁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다윗은 골리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 가지고 이겼어요? 물맷돌 세 개 가지고 이겼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힘들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속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이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첫 번째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교회 앞에서 가정 안에서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죠. 오늘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언행심사에도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꼭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 앞에 제목으로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앉아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세례요한과 같이, 하이든과 같이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